엑소호스트입니다. 이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요. 최근에 계속 지금 연속 지진이 나고 있죠.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. 굉장히 4.1이고 지금 50km인데요. 진원 깊이가 4월 21일 오후 3시 5분입니다. 지금 후쿠시마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요. 걱정됩니다. 이 후쿠시마에서 또 나왔습니다. 3.8, 조금 약해졌지만 이게 전원 AP 50km이고요. 오후 4시 28분입니다. 4월 21일. 지금 이 후쿠시마의 지진이 제가 말씀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지금 이 일본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직선 라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리아나 제도와 그다음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를 통과해서 후쿠시마를 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. 그렇다면은 이렇게 후쿠시마에 또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면서 이 바운더리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, 지금.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이오지마부터 시작을 해서 화산섬도 있고 뭐 본인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뭐 저기 그 뭐죠? 이즈 제도까지 있죠.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이오지마 저기 그 어디죠?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까지 이네 개의 섬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서 이 해저 화산도 문제가 뭔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굉장히 안 좋아. 왜안 좋냐? 후쿠시마를 칠 거란 말입니다. 이게 이렇게 결국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결국은 후쿠시마를 치더라고 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. 무슨 학계에서 인정되어 그런 게 아니에요. 후쿠시마를 칠것 같아요. 제가 볼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결국엔 이 태평양 요쪽에 이 일본의 동쪽, 동일본 쪽에 뭔가 이 태평양 이 해저에 뭔가 큰 소용돌이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이 바운더리, 이 지역이 지금 여기가 뭔가가 지금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. 이쪽이. 이렇게 되면 일본이 이게 후쿠시마에 큰 지진이 난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그제 영상을 보시면 2004년도부터 쭉 보여드렸죠. 11년까지.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항상 이렇게 저는 다 봤습니다. 수십 년간에 제가 81년도 자료까지 보여드렸잖아요. 도카라 그 열도 드리면서 81년도 그걸 그냥 봤겠어요. 수십 년, 4, 50년 동안에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를 다 봤습니다.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. 뭐 분석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죠. 그냥 스터디 상에서는 일본의 이 후쿠시마가 위험하다. 이 태평양이 2021년도가 위험하다는 거죠. 과거에 비교해서 2021년, 2020년 그냥 똑같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예? 일본어로 얘기하면 오나지와 나이데스. 오나지와 나이데스. 그겁니다. 지금 이게 이 과거와 똑같지가 않아요. 지금 2021년, 2020년 굉장히 위험한 지금 양태를 보이고 있어요. 일본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